구정동에 있는 병원 22곳이 해피바이러스 공산단이라는 공산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이제 노래하는 팀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공연도 하고 있고요. 네. 좋은 일에는 얼마든지 기꺼이 달려가겠습니다. 라키논 헤이버스도 불러볼게요. 네, 밥 딜런이 불렀던 노래고요. 밥 딜런은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그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밥 딜런이 부르는 그 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사회에 건전한 화장을 준비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중 한 곡 라키논 헤이버스도 전국의 문을 한번 두드려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진호 씨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다음 캘리포니아 드림 좀 흥겨운 노래니까 같이.
곡 찾으시고요.
신기행 씨가 부르는 사랑이 온다라는 곡인데 가사를 의미하시면서 추억 속에서 사랑을 찾으면서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보시면 저는 거의 놀고 먹죠. 옆에서 하모니카 불고 기타 치고 옆에 젠베 치와 멜로디온에 기타 치고 하는데 저는 거의 놀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 리더 이유진 양, 저는 스타일이 이수정이고요. 옆에 있는 반보영, 합쳐서 4와 2분의 1입니다. 사랑이 온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 또 특기가 있는데 우리 이유진 양이 오랫동안 그 옛날부터 요들필러 배워주세요. 그래서 상쾌한 요들송을 불러주시겠습니다. 목소리로 요